최재현 씨 모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라이브 전속 모델이십니다. 그렇죠?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란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저 보러, 그리고 유라이브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 근황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뭐, 앨범 계획이라든지 근황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첫 정규 앨범으로 이제 1월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AOA가 첫 단독 콘서트를 다음 주 3월 11일 토요일에 어디서 합니까? 네, 올림픽홀에서 하거든요. 네. 네, 저녁 6시에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예.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OA 단독 첫 콘서트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전성 모델이 되셨는데 그래도 저희 블랙박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 신재 공주신 알바트로스 5 네.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되게 슬림하고요. 디자인 슬림하고 그리고 예쁘고 세련된 게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서련 씨의 장점과 거의 뭐 흡사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고 슬림하고 아주 매력 있는 알바트로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서련 씨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 포토 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만의 이 자신 있는 사진 각도라든지 그런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러운. 그래도 예쁘게 나오는 비결이 있다면 네. 저는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 좋아하는 각도나 잘 나오는 사진 각도를 찾으면은 네.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사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 나오는 각도 여기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그 각도로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좀 꺼낼 테니까 간단하게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마이크에요, 마이크에요. 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포토키 신통력 소리 질러. 여기 보시면 터치에 반하다, 슬림에 반하다. 아,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슬림하게 나온 저 울트라 씬입니다. 세계 최초 정전식 터치 QHD 블랙박스 알바트로스 5 출시 기념으로 오늘 서련 씨가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해가지고 서련 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10명 선정했고요. 그리고 사인 받아갈 수 있는 인원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순서로 먼저 포토타입 10명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분씩 나오셔서 서련 씨하고 함께 사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코마 친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서련 씨, 이 친구는요. 아까 신풍의 댄스를 선보여줘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다 줬습니다. 사인이랑 포토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신풍의 언니 앞에 오빠의 영광이야. 가자! 아이들 잘한다! 아이들 잘한다! 잘했어요. 나중에 꿈이 가수랍니다. 예, 여기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 예. 아, 이거 친구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앞쪽, 이 DSLR 보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V하고 이제 합체해볼까?
하트. 오케이. 수고 있어요. 자, 다음 친구들이 많은데. 자. 아빠 핸드폰으로 한번 찍고 좀 더 웃어줄래요? 다 됐어요? 여기 한번 가운데 카메라 볼까? 오케이 다 됐어요. 다음 분 바로 보시죠. 바로 언니 사랑해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다음, 아버님, 안녕하세요.